늘 어깨가 무겁고 팔을 들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름칠 할 거니까요.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네.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교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병원 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위 같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아시고 나서 굉장히 편한 어깨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셔야 할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관절 중심화 이론입니다. 관절 중심화가 뭐냐면은 우리의 관절이 제자리에 탁 박혀 있을 때 아프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자세나 아니면은 특정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절이 여기 중심보다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거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등이 구부러지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깨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지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저희 가슴 근육이 어깨를 계속 잡아당기게 되고 안 그래도 안 좋은 어깨가 더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근육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으로 겨드랑이를 깊이 파서 엄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꼬집는 게 아니라 깊이 잡아서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신 후에 팔을 뒤쪽으로 넘깁니다. 그 상태에서 팔 전체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손의 위치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아래로 가서 이렇게. 이 마사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깨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거죠. 어깨를 내려두고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팔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가슴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을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관절낭을 자극하게 되는데, 관절낭을 자극하게 되면은 윤활액이 나오게 돼서 어깨에 기름칠을 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근육 스트레칭 해주실 때는 손바닥과 팔꿈치 이렇게 두신 후에 상체를 앞으로 쭉 밀고 나가면은 이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시선 왼쪽 보시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더 스트레칭을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아까 잡으셨던 겨드랑이 쪽을 잡아주신 후에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쪽 근육이 많이 스트레칭 되면서 늘어나시게 됩니다.